가장 현타 왔을 때는 제 머리 꼬리가 흐트러지는 게 굉장히 싫었거든요. 연기보다 머리 꼬리에 신경 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을 때 현타가 좀 왔습니다. 아이디어는 뭐 분장팀이나 감독님이랑 저랑 셋이 이제 여러 가지로 양쪽 꼬리를 해봤다, 층을 내봤다, 굉장히 진지하게 했던 것 같아요. 진지하게 했었고, 네, 이렇게 해서 한 척만 해보자. 감독님이 제일 좋아하셨어요. 그래서 그걸로 하기로 했습니다. 요즘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요. 제가 뉴진스 최고입니다. 뉴진스가 최고고, 앞으로도 우리 애기들 만날 그 순간만 기다리면서 열심히 배우 활동하겠습니다. 이런 경우도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, 뭐 저희 영화가 최대한 오래 걸렸으면 좋겠고,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 계란 색깔이 약간 깨졌다가 지금 맥반석인데, 약간 색깔 좀더 밝게 좀 만들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. 지금 대답해야 되나요? 아, 저기 계시면 참여하겠습니다. 너무 좋았어. 저는 괜찮아요. 저는 괜찮은데 진짜. 아, 그랬으면 좋겠어요. 네, 꼭 그러고 싶고요. 티아나의 손에 손잡고가 있었고요. 그리고 신해철 씨의 일상으로 초대가 있었어요. 저는 너무 영광이에요. 그냥 둘 중에 어둠의 원석단이 되겠군요. 원석단 분들 행복하시고요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런 사랑을 처음 받아봤고요. 요거 꼭 봐주세요. 잘합니다.